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잉글랜드 FA컵 64강전에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8부리그의 마린FC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는 FA컵 역사상 두 팀 간의 가장 큰 격차입니다. 보통 하부리그 팀과의 경기는 현지에서 별 관심을 갖지 않지만 프리미어리그 팀과 8부리그 팀의 역사적 대진으로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부리그 소속인 마린FC 수준은 아마추어 수준이며 선수들은 전업축구 선수가 아니라 각자 축구선수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톡스포츠는 마린FC의 주장인 나이알 커민스를 인터뷰했는데요.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라이벌인 아스날의 팬이지만 본인의 영웅은 손흥민이라고 밝히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을 들려줬습니다. 커민스 선수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커민스 선수는 인터뷰 중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인용하며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와 대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팬이자 선생님인 마린FC의 주장 나이알 커민스는 어른밭 경기장에서 토트넘의 존중 없이 FA컵 경기를 하기를 바란다. 27살인 커민스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패배하러 토트넘 홈구장까지 가고 싶어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단주님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는 당연히 저희의 홈구장에서 경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축구 경기고 우리는 이번 경기를 잘 해내고 싶습니다. What we can expect, first of all, we need to see the pitch is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players, that the pitch is okay. I believe they are trying to do everything to have the pitch the best possible.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눈을 막기 위해 경기장 방수포를 샀습니다.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경기장이 더 얼음밭으로 더 엉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과하게 경기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So what can we do apart of respect them and win the match? Nothing. I always believe that respect these teams is to beat them. To show respect to them is to beat them. To show respect to them is to play with a good team, with a team with responsibility, with a team with motivation, with a team that goes there and wins the game. That is to show respect.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존중 없이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쉬운 애들을 상대로 경기하고 싶지 이런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든 벤치에서든 최고의 선수들을 보는 건 엄청난 경험이겠지만 그 선수들이 경기에 직접 나서는 건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커민스 선수가 최고의 선수와 뛸 기회보다 승리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린의 구단주는 만약 토트넘전에서 지고 탈락한다면 선수들은 앞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경기 없이 쉬어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코로나로 제대로 된 훈련도 못했던 마린은 훈련장도 다 얼어서 어제 에버턴의 훈련장에서 훈련했습니다. 따로 본업이 있는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처럼 본업이 선생님인 커민스 선수는 경기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와중에 온라인으로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커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경기가 끝나자마자 또 수업을 해야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질 거라고 놀린 학생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반박해서 바보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럼 걔네가 경기 후에 저희와 토트넘의 경기 영상으로 놀릴 테니까요. 실직과 학생들의 놀림 외에도 커민스가 토트넘을 이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커민스는 아스날의 팬입니다. 아버지가 아스날 팬이어서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아스날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팻 제닝스 선수의 광팬이었죠. 제 이름도 아스날 레전드인 나이얼 퀸을 본따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아스날이 부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토트넘을 상대로 이기는 거였죠. 하지만 아스날에 대한 그의 충성심도 그의 영웅인 손흥민에게 유니폼을 받는 것은 막지 못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처음부터 유니폼을 달라고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유니폼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끼어들 겁니다. 모두가 저에게 해리 케인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포지션이고 그는 멋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의 우상은 손흥민입니다. 그의 경기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 때문이죠. 제가 어느 팀을 가르치던 손흥민이 바로 제가 찾는 롤모델입니다. 손흥민은 제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이상 나이알 커민스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발언에 대해 솔직하고 재밌게 대답하고 본인의 역사와 이번 경기를 연결시키며 재밌는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나서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커민스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할 기회는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